네, 안녕하세요. 너무 성대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좀 민망한데요. 네, 저는 오늘 중국 회사를 다니는 한국의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된 차승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근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회사를 퇴사했어요. 그래서 발표 제목도 사실은 중국 회사를 다녔던 한국의 한국인이고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저보다 중국어를 못하시고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단히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에서 틱톡 일을 하기 전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정말 몰랐던 사람이고, 근데 어떻게 정말 운이 좋고 조금의 노력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그래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과 뭐 관심 많으시겠지만 혹시 좀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나중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사진은 뭐 저렇게 있지만 네, 한번딱 가보고 중국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트댄스랑 틱톡이라는 회사가 사실 최근에 되게 핫하고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퇴사를 또 했고 또 퇴사자로서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전달드리는 데는 조금 네, 걱정과 예, 조심성을 발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좀 양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이야기, 제 과거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저는 대학교 이제 졸업을 할때 모두 이제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아, 어디서 내가 일을 하고 어떤 직무를 가지고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스타트업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히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그럼 창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나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정했던 게 지금 보시는 요즘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마이리얼트립이라는 회사에서 인턴을 해보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한 6, 7명 정도의 아주 초기 규모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좀 경험해보고 싶고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 창업자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고 4개월 정도 일한 다음에 저도 지인들을 잘 꼬셔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해서 만든 서비스가 바로 이 귀여운 캐릭터가 나온 호호라는 서비스인데요. 혹시 이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별로 사실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망했죠. 네.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날씨라는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콘텐츠적으로 공감 가게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렇게 사실 모든 초기 스타트업이 경험하는 과정들, 대단히 네, 힘든 과정들을 경험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사실상 실패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쨌건 초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전 그리고 정말 완벽한 문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과 코딩 빼고, 처음에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 서비스를 알리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이 서비스를 어떻게든 수익화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 수익화를 기획하고 영업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의 전문 영역이 아닐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인형탈을 쓰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방황을 하던 도중 제가 알고 계시던 당시에 이제 트레저헌터라는 MCN 회사의 고지현 이사님과 박영훈 팀장님이 넌 창업 경험도 있고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든 뭐 돈을 벌려고 고민을 해봤으니까 MCN이라는 어떻게 보면 당시 지금도 그렇죠. 대단히 핫한 콘텐츠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니라고 좋은 제안을 주셔서 사실 이제 빚도 갚아야 되고 방황을 하던 시기에 좀 용기를 내서 들어가게 됐어요. 되게 운이 좋았던 거는 뭐 유튜브를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유튜브라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어떤 구성원들, 크리에이터, 그리고 MCN이라는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광고주들,
그리고 크리에이터 자체의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 영상 컨텐츠에 대해서 되게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운이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유튜브도 너무 재밌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제 눈을 사로잡는 분야들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뮤지컬이나 콰이나 틱톡과 같은 쇼폼 형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랑 비슷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만큼 허들이 높지 않았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UGC라는 그 말에 맞게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었고, 실제로 앞으로도 대단히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가능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점점 유튜브는 사실 당시에는 너무 전문가도 많았고 레드오션이었기 때문에 이런 쇼폼 플랫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공부를 하던 공간이 바로 여기인데요. 제가 성수동의 DL하우스라는 곳에서 1년 정도 살았어요. 쉐어하우스다 보니까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다들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수다를 엄청 떱니다. 당시에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으면 그걸 보여주고 수다를 떨고 항상 그러한 일들이 반복됐는데, 제가 이제 쇼폼이라는 플랫폼을 저기 계신 한석 형님, 류한석 대표님 지금 이오스 노드원에 계신데요.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계속 같이 수다를 떨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둘이 어떤 생각까지 이제 먹게 됐냐면, 이거 되게 될 것 같고 지금 글로벌에서 엄청 잘 나가네? 그러면 한국 시장에 맞는 이 쇼폼 한번 창업해볼까? 라는 이런 김칫국까지 어느 순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김칫국을 계속 마시고 어떻게 하면 개발진을 꾸리고 우리가 초창기에 어떻게 사업을 잘 궤도에 안착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 글로벌에서 잘하고 있던 플레이어들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좀 재밌는, 사실 그 쇼폼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좀 멋진 회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파다 나온 게 이제 이 틱톡.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쇼폼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걸 봤는데 와, 진짜 이렇게 신박한 영상들이 여기 가득 차 있네. 그러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그럼 이 회사를 만든, 이 서비스를 만든 회사는 도대체 어디야? 라고 봤는데 이런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중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틱톡을 통해서 이 회사를 알게 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자나 언론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뉴스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소스들을 취합을 해서 인공지능 형태로 개인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뉴스 피드에 내가 원하는 뉴스들을 보여주는 서비스죠. 이 서비스가 실제로 중국에서 1위를 하고 뭐 되게 큰 IT 회사들, 뭐 BAT 같은 회사들에 직접적인 투자를 받지 않은 상태로 대단히 잘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와, 이런 뉴스 앱도 있네. 그러면 틱톡 이런 트렌디해 보이는 서비스가 설사 좀 잘 안 되더라도 이 회사는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도중에 계속 이 회사에 대해서 파보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구예요.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에, 이 회사에 이런 데이터 컨텐츠를 최적화해서 보여주고 사람들이 계속 시간을 쓰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제 능력은 AI라는 기술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항상 우리는 AI 회사입니다 라고 어디서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뉴스 앱 회사입니다, 쇼폼 플랫폼입니다, 당연히 서비스를 소개할 땐 그렇게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AI 회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쨌건 대단히 멋져 보였습니다. 와, 중국에서 이런 회사들이 있네? 그리고 이런 회사가 충분히 한국 시장에도 잘 먹힐 것 같네, 이 컨텐츠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쇼폼 플랫폼을 한국에 맞춰서 만들어 보자가 아니라 아, 이 회사에 어떻게든 들어가야겠다, 이 버블에 내가 합류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혔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제가 1년 전에 조인했을 때랑 비교해보면 거의 3배 정도가 성장했고, 모두가 다 아시는 우버보다 더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에요. 이처럼 그 당시에도 너무나 파도파도 매력이 계속 나오던 회사여서 도전을 했죠. 친구의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석 형님의 시작으로 계속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제 글로벌 전 리더를 소개받았고 베이징으로 인터뷰를 보러 가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보고 한 달 정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뭐 초조하기도 했지만 워낙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운 좋게 연락이 왔고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와서 처음에는 저희 회사가 한국 오피스가 잘 세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에서 거의 머무르면서 한 4개월 정도를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오피스가 좀 잘 세팅되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한 8개월 정도, 그래서 총 한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게 사실 저한테는 빠르고 정신이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계속 드렸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 뭘 저렇게 자기 얘기를 하나 싶으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이 회사를 들어갔고 어떤 생각으로 또 계속 부딪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서, 30년 조금 넘는 인생에서 중국에 처음 간 건 작년 8월입니다. 이 회사에 인터뷰를 보러 간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정말 몇 마디 뭐 피아오량 뭐 이런 거밖에 몰라요. 네.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사실 뭐 관심이라는 단어조차 저한테는 사치일 정도로 무지한 세계예요. 전 중국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생각하시겠죠. 쟤는 뭐지? 왜 어떻게 이랬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인터뷰를 볼 때의 논리와 최근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찾은 답인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회사가 중국 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 필요한 사람들은 아마 저런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말 잘하는 중국인, 중국말 잘하는 한국인, 그리고 중국 시장과 문화에 능통한 어떤 사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중국 회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사람들, 처음에 두 분은 아마 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말 잘하는 중국인, 중국말 잘하는 한국인.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제 중국 회사, 한국 오피스가 있고 한국 사업을 하는 중국 회사에서는 중국에서 유학을 하신 똑똑하신 한국 유학생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한국에서 요즘 대학교 가보면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중국 유학생분들이 한국말도 잘하시고 중국말도 잘하시기 때문에 많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이런 분들, 물론 너무나 훌륭하지만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잘 시장, 로컬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존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 시장과 문화에 능통한 사람. 설사 언어가 안 되더라도. 그게 사실 제 논리였습니다. 그게 제 어떻게 보면 차별화 지점이었는데요. 운 좋게도 슬픈 과거를, 슬픈 빚과 사업 실패를 딛고 일어서다 보니까 창업 과정에서의 서비스 기획 및 운영 경험들이 어쨌건 새로운 시장의 어떤 서비스가 로컬라이징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필요했고, 트레저헌터라는 MCN 회사에서 계속 공부하고 맞닥뜨렸던 컨텐츠 생태계나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대한 학습이 쇼폼이라는 플랫폼에서도 정확히 일치하고 잘 워킹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교집합으로서 많이 제 인터뷰 과정에서 리더한테 어필을 했고, 그래서 또 네,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어를 못해도 되고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사실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랑 문화는 당연히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 감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질러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회사 그리고 이 쇼폼이라는 플랫폼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재미를 느꼈고, 그거를 한국 시장에서 잘 세팅하는 일을 제가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거를 어쨌건 영어 인터뷰나 본사에서 처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많이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뭐 제 제목을 돌아보면 다녔던 한국의 한국인이 됐지만 저는 이 한국 시장에서 이제 만나게 될 수많은 중국 회사들, 잘하는 중국 플레이어들을 보면서 이게 단지 당연히 중국 회사지만 그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글로벌 회사라고 한번 봐보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보셨겠지만 너무나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일하는 문화에 있어서도 중국은 대단히 수평적이고 빠른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실리콘밸리의 IT 회사들처럼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포텐셜을 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대단히 저한테는 무지한 영역, 어떻게 보면 공포의 영역이었는데 그거의 허들에 너무 신경을 한번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회사에 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전 충분히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회사고 한국의 직원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조금 말에 어폐가 있지만 글로벌 회사로 바라보되 어쨌건 이러한 빠른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또 지금 중국 시장 그리고 중국 회사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고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조금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진 것 같아서 제가 꿀팁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링크드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고 당연히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막상 얼마나 열심히 하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한번 처음에 신기해서 만들어 보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중국 회사지만 글로벌 인재를 뽑을 때 링크드인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가면 그 회사들이 자신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랑 1년 동안 동고 동락한 가장 멋진 동료는 링크드인 원클릭으로 회사에 지원을 해서 일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쨌건 저는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회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건 중국이라는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루고 글로벌에 대한 고민을 하는 회사일 것 같아요. 그런 회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국에도 정말 멋진 벤처 캐피탈들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블로그나 뉴스레터나 팟캐스트나 위챗방에 한번 들어가 보시길 전 추천드려요. 어쨌건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오른 회사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가장 추천드리는 위챗방에서는 대개 한 500명의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다 뭐 구글 출신이고 바이트댄스 출신이고 시트립 출신이고 내가 창업을 했고 이런 사람을 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그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벤처 캐피탈은 GGV 캐피탈이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정말 좋은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노래가 안 나오네요. 이거 되게 신나는 노래인데 틱톡이라는 서비스에서 저는 한국 시장 런칭을 담당하고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동료들과 같이 노력했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혹시 보셨나요? 이거? 네. 여기 온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잘, 네. 대단히 신기한 플랫폼이고 시간이 많이 가는 플랫폼입니다. 뭐지 저게? 약간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상당히 재밌는 플랫폼이고 저는 1년 전에 어쨌건 제 인생에서 중국이라는 경우의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 플랫폼과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에 좀 베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을 믿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건 너무나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수많은 팀 동료들, 특히나 한국 팀 동료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됐고 실제로 지금 글로벌 MAU가 5억에 다다릅니다. 채 2년 정도밖에 안 된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나 중국 서비스, 글로벌에서 먹힐 수 있는 서비스가 뭐일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숏폼, 틱톡이라는 플랫폼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중국말을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런 애도 있구나 저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게 중국 회사에서 좋은 경험을 쌓았네 라고 생각하셨던 그 감정을 가지시고 혹시나 이후에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시면은 한번 질러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기록이 저한테도 대단히 특이하고 재밌고 흥미로웠던 경험이어서 브런치에 사실 꾸준히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너무 아까웠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래서 혹시나 제가 중국에서 일하고 바이트댄스, 틱톡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일했던 경험들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좀 재밌는 글을 발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